그럼 아니 샘과 닉은 어떤 패키지 상품으로 다녀오셨어요? 우리 5박 6일 일정으로 북한부터 뭐 개성 그리고 판문점 뭐 금강산까지 금강산 여기 구석구석 다 가봤는데요. 평양이라고 써져 있어. 와 대박이다. 신기하다. 야 어서 와 북한은 처음이지네. 야 우리는 절대 못 가는 거니까. 이. 저 비행기 뭐야? 아, 진짜. 아니 50년대는 약간 소련 비행기.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웠어요. 여기 평양 공항이라고요? 네, 신안 국제 공항. 네. 변했구나. 평양 간 거야. 갔네요. 저 보이네요. 노동신문사도 보이고. 광화문 간 거예요 지금. 교통 안전원도 보이고. 와 이거 뭐야? 개성이에요. 이것만 봐. 그리고 은근히 잘 찍어.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근데 고려항공이 북한을 대표하는 또 항공이잖아요. 네. 이게 타보니까 좀 어땠어요? 좀 이렇게. 그 타기 전에 그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 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리뷰 사이트에서. 리뷰. 네. 별 하나 항공사? 네. 다섯 개가. 네. 다섯 개 중에서 하나. 하나라도 있네 그래도. 기내식 최악. 타고 한 두 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이 음식 나올 때. 못 먹겠더라고요. 약간은 뭐 햄버거였는지 햄버거. 빵에다가 뭐 삐삐 말린 거기에다가 저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저 원래 뭐 음식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거 억지로 못 먹겠더라고요. 공산주의 국가였던 특징이 아닌 특징인 게 뭐냐면 지금은 뭐 공산국가 아닙니다.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산국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이렇게 쌍발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 물이 떨어져요. 그런데 물이 새는 거예요 천장에서. 너무 놀래서. 놀래죠. 이제 승무원을 불러다가 비 샌다고. 너무 천진난만하게. It's raining. It's raining. 비가 오니까 그렇지. 에어컨 물도 아니고. It's raining이라고 한 캄보디아 에어라인이셨습니까? 여기도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영국 회사 스카이트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사들이죠. 등급을 매겨요. 호텔 같이 이제 5스타부터 1스타까지. 서비스, 뭐 시간. 서비스, 안전. 시간, 또 기내식이랑 또 이제 공항 라운지. 공항 라운지 안전인 거 다 포함해서.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양대 국적 항공사는 5스타, 5성급 항공사거든요. 세계 최고죠. 2020년에 이제 그 고려항공을 이 스카이트렉스라는 영국 회사가 1스타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고려항공 이런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우리가 왜 1스타냐고 또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 회사에서 우리 등급에 지금 문제를 제기해? 그럼 빼버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려항공은 제로스타. 등급이 없어요. 그래. 오, 오구나.